호흡이 좀 잘, 집중이 좀잘 되고 있을 때에, 이제 무슨 뭐, 약간의 표상 같, 이렇게 흐릿한 게 나면 나타나는데, 제가 거기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하다가 제가 갑자기, 아, 스님한테 물어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호흡으로, 뭐 비슷한 위치에서 잘 움직이니까 제가, 그럼, 여기로 가야 되나? 이 조금 더 멀리 가야 돼.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 상태는 되게 즐길만 하니까, 또, 호흡을 잊어버리고 또 글로 갔다. 이렇게 하는. 네, 지금 그거 두 번에 제가 오늘 아침하고, 어제 저녁은 피곤해서 계속 해태 훈침 때문에 고민하다. 오늘은 아침과 지금 수행해서 계속 그 상태가 되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다음 예, 네, 수행에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중요한 장애라는 이야기를 네네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장애들이 좀 있고, 처음에 주로 이제 생각이 많이 네네.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수행이 좀잘 되기 시작하면 그잘 되는 상태에 대한 애착이 자기도 모르게 달라붙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아주 예민하게 발견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수행이 이제 정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내가 수행이 잘 되면 이제 그잘 되는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 계속 경험하고 싶은, 뭐좀 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히 지속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욕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아, 이것도 내가 이거를 그래서 그 결과만 바라는 거는 이제 좀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건데, 집착이 작용하는 거죠. 근데 요걸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상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조건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거는 호흡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런 때문에.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걸 잡고 이런 경계에 잡고 마음이 가는 것 자체가 호흡을 망각하게 하는 요소잖아요. 그거를 알면 이제 바로 내가 돌아오게 그쵸. 되겠죠.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아, 내가 이런 것의 원인이 내가 자꾸 결과로 가면서 마음이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거에 이제 호흡을 다시 찾고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이 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이게 여긴 이 여긴 이런 생각해도 나중에는 딱 이렇게 정착이 돼요. 근데 이 현상 자체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벌써 호흡을 놓치고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퇴보해. 실제로 수행 중에 그걸 잠깐씩 느끼죠. 다시 돌아갔을 때더 다음 상태가 좋다는 그쵸. 걸. 네. 그걸, 그런 감을 알겠습니다. 익혀야 돼요. 네. 그게 지혜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켜라. 이게 이제 지혜의 모습이거든요. 결과에만 마음이 가고 자기가 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집착하는 거고, 그 결과 일어나게 만드는 조건으로 가는 건 지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꼭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잘안 되거든요. 자꾸 끌려가는 거. 그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번뇌 스님이 해주셔야 속성이에요. 돼. 원래 집착의 속성이 잘안 나아지는 거거든요. 포기가 안 되는 게 집착의 속성이라서. 그리고 이 선정수행을, 이제 이 삼매를 닦는 이제 호흡,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이 순간적으로 이걸 빨리 대처를 해야 이 번뇌가 덜, 이렇게 확장이, 확산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발력이 좀 생겨요. 이 번뇌 대처를 하더라도 질질 끌고 뭐 이걸 계속 관찰하고 이런 것보다 좀 빨리 처리하는 능력. 이제 바로 그 점은 저한테는 어떤 느낌을 그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서둘러 마음이 굉장히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 템포 늦추려고 자꾸 아, 그거는 괜찮습니다. 노력을 해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건 자연스럽게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 그냥 처음에 억지로 빨리 돌아오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운동도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운동 고수들은 보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자세만 봐도 저 사람이 운동을 많이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파악을 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도 결국은 뭐냐면 수행을 하면서 이 자기 번뇌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깊어져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내가 주로 어떤 거에 반응을 잘하고 어떤 거에는 좀 반응을 안 한다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자기 번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딱 어떤 상황이 딱 발생, 그런 거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제 딱 어떤 상황이 이렇게 호흡이 안, 수행이 안 되게 하는 상황이 딱 발생할 때마다 이거 대처하는 힘이 빨라지는 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혜가 순발력 있게 작용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불교가 세속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제일 큰 요인이 뭐냐면, 세속에서 이 자기를 보진 않고 바깥을 보잖아요, 항상. 저 사람이 뭐, 이 상황은 어떻고, 이렇게 보통 들어가지,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이런 거에 별로 훈련이 안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남을 비난하는 거는,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저렇고, 막 남에 대해서, 남이 잘못한 거는 막 이렇게 비판을 잘 하지만, 자기 잘못한 거는 전혀 못 보거든요, 자기의 허물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상 바깥 대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보는 게 훈련이 안돼 있는 거예요. 수행은 그걸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모든 괴로움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들을 이제 이렇게 버려나가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적으로 향하던, 이게 이제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던 거를, 이걸 아는 요 마음, 요 세상을 아는 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체크하고, 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정화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수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불교에서는 객관적인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식된 세상, 그거를 세상이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본문에 나오셔서 선생님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 대상 자체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바깥의 세상은 사람마다 있잖아요. 70억 인구에서 70억이 보는 세상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보는 그 세상이 좀 다른데, 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그 말에도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뭐 실제 내가 마음이 청정하다고 세상이 뭐 청정해지겠어요? 네? 세상은 그대로지. 근데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전혀 오염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세상의 영향을 덜 받고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게 움직이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욕계는 욕심의 세상이 욕계거든요. 이 욕계란 말 의미가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이에요. 여기는 다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욕망을 살아가는 세상이라,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욕망과 욕망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저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한테 너왜 그렇게 남을 잡아먹고 살아? 좀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잘안 먹히는 거라, 이 구조가 잘안 바뀌어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주된, 그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처럼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뭔가 아름다운 걸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죠. 근데 이 외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인간 세상은 그래도 그 내가 말하는 건 이제 허무주의, 허무하다 이런 걸 뜻하니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살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걸 이해하면 이런 세상에서 뭘 내가 막 이루려고 하는 이런데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것보다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 측면이 큰데 자기 그 중에 꽤 어느 적당한 시간을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마음을 닦는 데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익이라는 뜻이에요.